주의 설교로서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본문 중심으로 고넬료란 제목으로 말씀에는 이상열 목사님입니다. 많은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입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비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요파로 보내니라. 아멘. 두 학생이 있었습니다. 한 학생은 공부를 안 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했고, 또 다른 한 학생은 뭐 공부가 인생의 전부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학교 시절을 대충대충 보낸 학생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 직장에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였고,
한 사람은 뭐 그렇게까지 열심히 할 일이 있어. 그저 받는 만큼만 해주면 되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직장생활을 했습니다. 물론 이 두 사람이 결과도 서로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 고객들에게 봉사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였고 다른 한 사람은 뭐 저 사람은 이제 내가 또 볼 사람도 아닌데 그저 하면서 대충대충 물건만 팔면 된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팔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도 결과가 완전히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한 사람은 뭐 신앙생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현실 속에서 살아가니까 현실의 삶도 중요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역시 이 두 사람의 결과도 판이하게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성공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출세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출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고넬료라고 하는 한 사람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된 그래서 잠깐 소개를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날 예배 후에 우리 문태호 목사님 주제로 우리 자녀교육 세미나를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혀 아마 저뿐만이 아니고 거기 참석했던 모든 분들이 전혀 그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기도를 끝나고서는 목사님 하신 말씀이 여러분들 그 종이에다가 여러분이 나중에 죽으면 여러분이 자녀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추억할 것인가 한번 써보라 그래요. 저는 거기에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 죄송합니다. 아이셋을 키우면서도 그런 생각을 별로 안 했거든요. 그저 하나님 앞에서 잘 키우면 된다 하는 그런 생각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이렇게 했지. 내가 이다음에 나이 많아. 글쎄 뭐 나이가 많아서 죽을지 뭐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만 하나님 오라 그러면 가는 거지만 내가 죽은 다음에 우리 아이들 셋이 아빠에 대해서 어떤 추억을 가지고 있을까 이거 생각하니까 참 난감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 죽을 사람 있습니까? 여기 다 죽죠. 죽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억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저는 거기에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그것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통 저는 이제 주일 지나서 월요일부터 이제 설교를 구성합니다. 다음 주 설교를 구성하는데 제가 수요일쯤 돼갖고 야, 안 되겠다. 이거 한번 설교를 바꿔가지고 이걸 한번 같이 우리 모두가 다 부모니까 모두가 한번 쉬어야 하는 기간을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좋겠다 해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고넬료,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고넬료의 모습은 훌륭한 신앙인이면서 훌륭한 가장이었음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선택된 이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유대인들 편에서 보았을 때는 고넬료는 완전한 이방인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표현으로 하자면 고넬료는 지옥의 땔감이고 사탄의 자식이고 도저히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보던 그 당시 견해였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에 보면은 이런 베드로의 말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한 말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유대인들은 그 당시 전통에 의해서 이방인들과 전혀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그런 불문율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정복이 되어 지배를 당하고 있었죠. 우리도 36년 일본의 지배를 받았는데 그 36년이라고 하는 기간에 비하면 일본에 대한 감정의 골이 얼마나 깊습니까? 그렇죠? 일제시대 때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도
일본 하면 공연히 주는 것 없이 미운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일본과 우리 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떠나서 이스라엘과 로마 사람들의 관계는 그 이상의 감정의 골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그리고 한 가지도 그 감정의 골을 깊게 만든 것이 있다면 그 종교적인 감정이죠. 이런 것 때문에 이 로마 사람들하고 유대인들하고는 전혀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으로 넘어가면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을 방문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 예루살렘에 벌써 소문이 퍼졌어요.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식사를 했다 하는 것이 퍼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자마자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이 그 지도자들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베드로를 막 책망합니다. 내가 어떻게 할례자로서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같이 교제할 수가 있느냐. 이것이 그 당시 그들이 전통이었습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군인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온 이방인이었고 베드로는 지배를 받고 사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자기들이 왕, 황제를 신으로 숭배했고 유대인들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참신으로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지금까지 전해져 오는 기록에 의하면 로마가 참 세계를 지배했지 않습니까? 로마는 한 곳을 정복하면 그곳에 총독을 파견해서 총독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정복지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로마의 총독 사이에서는 하나의 그 불문율 같은 불문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대 총독으로 부임하게 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두려워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지역은 뭐 다 가서 되는데 이 유대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은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신앙으로 뭉쳐진 지역이기 때문에 이 굉장히 다스리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유대 총독들은 자기가 유대 총독으로 임명을 받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아이고 이거 죽었다 하는 정도의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 총독으로 부임했던 유대 다섯 번째 총독이었던 폰티오 빌라도의 보고서 이렇게 쓰죠. 나는 발레리우스를 계승하여 유대 총독이 된 나를 저주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시작. 그게 그 당시 분위기였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분위기를 좀 이해를 하시면은 이 고넬료하고 베드로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는가 하는 것을 대충 쉽게 잘 이해가 되어질 줄로 압니다. 감정이 썩 좋을 리가 없었죠. 이런 분위기를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오늘 고넬료에 대해서 몇 가지 교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넬료의 가문은 원래 로마의 명문 가문이었다고 합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양반 중에 양반 가문이었다고 합니다. 그 고넬료의 할아버지가 퍼블리우스 코넬리우스 술라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은 로마에 굉장히 공을 많이 세웠던 그런 이제 사람이라고 그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의 명문가 출신이었다면 로마 문화와 그들의 종교에 매우 깊은 영향을 받고 있었을 터인데 고넬료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이런 귀한 훌륭한 신앙을 가지게 되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죠. 유대인들도 성경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대인이라고 해서 성경이 다 기록된 건 아니죠. 유대인이면서도 성경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데 이방인으로서 성경에 그것도 한 장 반에 걸쳐서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얼마나 귀하게 보셨느냐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한 줄만 기록이 되어 있어도 그 참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장 반이 고넬료에 대해서 할애가 되어 있다 하는 것은 그만큼 고넬료의 신앙을 하나님이 높이셨다고 하는 것으로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2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유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여기서 한마디로 고넬료에 대해서 그는 경건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종교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말인데 그 뜻은 하나님과만 관계가 있다. 하나님께만 속해 있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건하였다 하는 말은 하나님과 바른 신앙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하는 뜻으로도 우리들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르게 가졌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바르게 가졌고 자신과의 관계도 원만하게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은 그는 가족과의 관계도 원만하게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가족과의 관계. 아마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여러분 참 그것이 동의하지 못하는 분이 계실지, 아니 목사님 뭐 가족이면 다 같이 그렇게 살고 그렇게 하는 거지 무슨 가족과의 관계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가족과의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고 백성을 구제했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고 여기서 말하면서 동시에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런 말. 흔히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만 좋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반드시 이웃과 자신과 더 나아가서는 자기 가족과의 관계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우리는 가르쳐서 종합적인 표현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쪽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고 는 말이죠. 신앙 그 자체는 우리는 보여줄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는 없지만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저에게 보여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의 언행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들이 조금 각도를 바꿔서 고넬료를 가장 그 가정의 머리로 한번 보자는 얘기입니다. 고넬료가 고넬료 가정의 머리였다 이렇게 한번 전제하고 보자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더라도 고넬료는 경건한 가장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경건한 가장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를 가장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물론 저도 저희 가장입니다. 저도 포함해서요. 우리 한번 이런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보자는 겁니다. 나는 우리 집의 가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우리 집의 가장이 아닙니다. 이러면 일단 제외하고 여러분 스스로를 경건한 가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가정이 가장인데 나는 경건한 가장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가장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여러분의 식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그런 경건한 모습을 여러분의 식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거 우리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사회에서의 가족 구조는 미국과는 다릅니다. 한국 사회는 전통적으로 가부장적인 사회라고 그러죠. 남편이 아버지가 그 가장이 되어지는 가정의 머리가 되어지는 전통적인 가족 구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틀이 성경하고 비슷합니다. 성경에서도 남편을 남자를 가정의 머리로 보지 않습니까? 아, 물론 이제 그 틀은 같이 틀이 같이 한국의 가족 구조가 성경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저 그 틀이 남자를 가정의 머리로 하는 그 틀만은 성경하고 비슷하다는 겁니다. 어쨌든 고넬료는 하나님과 이웃과 가족과의 관계를 잘 가지고 있었던 경건한 가정이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내게 있어서 아버지는 신앙의 산과 같았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어려서부터 이분은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신앙을 배웠다는 얘기입니다. 내게 있어서 아버지는 신앙의 산과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기도를 배웠고 아버지가 교회와 이웃을 봉사하고 섬기는 것을 통해 봉사와 섬김을 배웠고 아버지가 가정예배를 인도하는 것을 통해서 예배의 중요함을 배웠고 아버지가 성경을 읽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어려서부터 배웠습니다.
가장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가장들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예? 우리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죠. 어머니들도 그렇게 자녀들에게 하고 있냐. 조금 전에 제가 뭐 목사님이 죽었을 때 아들이, 자녀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추억을 할까 써보라. 그런 말씀. 저 거기 제가 아주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여자들도 마찬가지죠. 어머니들도. 그죠? 나중에 돌아가셨을 때 자녀들이 어머니를 추억하면서 어떤 인상을 가지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제 앞으로 가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가장이 되십시오. 가장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가장을 신앙적으로 책임질 줄 아는 가장이 되십시오. 중요합니다. 그릇대로 물이 고이는 법이죠. 큰 그릇에는 많은 물이 고이고요. 작은 그릇에는 적은 물이 고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고넬료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2절에서는 이미 기도하는 고넬료를 소개하고 있죠.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아이들도 상처받습니다. 그렇죠? 어른만 상처받는 게 아니에요. 어른들은요, 한번 상처를 받아도요, 그걸 쉽게 잊어버리지 정리할 수 있지만, 아이들 때 한번 부모로부터 또는 이웃으로부터 상처를 받으면요, 그것은 평생 씻겨지지 않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대개 부모들이 보면은 아이들은 상처받지 않는 걸로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른들보다 상처를 더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아이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 아이들이 자기 부모님에게 아버지, 어머니, 내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걸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이런 가정이 됩니까? 아버지, 엄마,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걸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할 수 있는 가정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보, 내가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당신 이것 좀 위해서 기도해줘. 여보, 제가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거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분위기가 돼야 돼요. 그런 분위기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가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가정, 예수 믿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꼭 이런 가정을 이루십시오. 이런 서로가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7절 봅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고 했을 때 그는 즉시 사람을 보내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죠. 여러분, 순종은 형편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떤 형편이냐 그거 따지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내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 이거 따지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 왜 그걸 해야 되느냐 이유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나하고 어떤 관계 있느냐 관계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따지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순종은 형편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순종은 유익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순종은 이유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순종은 관계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글자 그대로 순종이에요. 오늘 고넬료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순종이 바로 이런 순종이죠.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라 하니까 이유를 묻지 않았어요. 즉시 사람을 보내서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를 청해오지 않습니까? 이 순종의 모습이에요. 고넬료에게는 나름대로 왜 사정이 없었겠습니까? 환경이 없었겠습니까? 베드로를 청하라는 이유가 무엇인지 왜 알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그걸 묻지 않았다는 것. 이게 순종의 정입니다. 순종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22절을 내려가 보십시오. 22절에 보면은 베드로를 데리고 온 고넬료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고넬료에 대해서 한 말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유대와 로마 사람, 다시 말하면 베드로와 고넬료로 하는 것도 특수관계를 제외하고 놓고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주위에도 이 동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많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거의 비슷한 문화 속에서의 칭찬이죠. 그러나 지금 고넬료와 이 베드로의 관계는 극단적으로 말하면 원수 관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고넬료의 종이 누굽니까? 이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와서 자기 나라를 정복하고 자기 나라를 빼앗고 자기 나라의 주권을 빼앗은 자기 종교를 말살시킨 그 로마 사람에 대해서 칭찬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넬료가 정말 신실한 삶을 살았으면 여기서 이러한 칭함을 받느냐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였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식구들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식구들에게 칭찬을 받는다 그러면 이상하게 들립니까? 여러분 식구들에게 칭찬받아야 됩니다. 식구들에게 인정받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중요하지만 내 아내에게 인정받고 내 남편에게 인정받고 내 자녀에게 인정받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자는 겁니다. 그러나 25절 26절을 봅니다. 베드로가 그들을 따라 이제 가이사라로 올라오죠. 베드로가 집에 들어오자 고넬료가 발 앞에 엎드려서 절합니다. 여기서 우리 잠깐 우리 상식을 동원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어요. 고넬료는 로마의 장교 출신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여러 가지 조건에서 고넬료와는 비교가 안 되었습니다. 우리 상식으로 보자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엎드려 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상식이에요. 그런데 지금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절한 것이 아니라 고넬료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서 지금 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신앙은 상식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신앙은 상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넬료를 통해서 겸손의 신앙을 우리들에게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은 세상의 조건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세리토스에 가면은 Y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뭐 어느 교회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 교회에 출석하던 어떤 그 전사님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아,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는요, 목사님이 쪽도 못 써요. 에?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는요, 우리 교회는요, 이 세상에 내노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아, 메디컬 닥터. 어느 대학 교수, 무슨 박사 이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요 우리 목사님이 쪽도 못 써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목사님이 이제 쪽 쓰려고 저런 소리 하시나. 여러분 그게 신앙이 아니죠.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쪽을 못 쓰는 교회가 목사 쪽을 못 쓰게 만드는 그 교인들이 교인입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저는 지금 한 3년 동안 참 이제 제가 3년이 됐어요. 제가 3년이라는 말을 자꾸 하는데 예수님도 3년 공생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3년 동안 참 여러분이 잘 따라주셔서 우리 교회가 지금 그말에도 이만큼까지 됐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들께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뭐 하자고 할때 여러분들이 아 목사님 그건 뭐합니까? 더 있다 합시다. 관둡시다. 이렇게 해서 자꾸 피토나 했다고 해보세요. 보세요. 목사를 영적 지도자로 청빙에다 놓고 그 목사의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 따라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치유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죠? 그 목사를 하나님이 보내주셨다고 믿고 그 영적인 지도자를 청동을 해놨는데 그 목사가 기도하면서 해가 는 방향대로 안 따라주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 생각해 보세요. 그 목사가 뭐 필요합니까? 요새 훌륭한 목사님들 비디오 테이프, 설교 테이프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거 갖다 TV 놓고 보면 되죠. 목회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회는 여기서 설교만 하고 성경만 가르치는 게 목회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걸 꼭 명심을 하세요. 꼭 명심을 하세요. 설교만 하고 성경만 가르치는 게 목회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걸 꼭 명심을 하세요. 꼭 명심을 하세요. 신앙은 신앙입니다. 상식은 상식이고요. 조건은 조건입니다. 이것이 구분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 있죠.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신앙은 신앙과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식은 상식과 통하고요. 조건은 조건과 통합니다. 상식으로 이해되어지는 신앙,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상식으로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와 고넬리 관계, 어떤 관계로 보아야 합니까? 이것은 신앙의 관계, 영적인 관계로 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영적인 관계로 보면 이것이 이해가 되지만 이것을 영적인 관계 외의 관계로 다른 관계로 보게 되면 이거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고넬료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할 수 있었을까?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신앙으로 영적인 관계로 보십시오. 물론 그렇게 했다고 해서 베드로가 그 고넬료의 절을 받은 것은 아니죠.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물론 여기에 베드로의 훌륭한 인격이 또 있긴 해요. 고넬료는 겸손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33절을 내가 봅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서의 고넬료의 태도 보십시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24절에 올라가 보십시오. 24절에 올라가 보면은 고넬료가 자기 종 둘을 요파의 배녀들을 청하러 보낸 다음에 자기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다 자기 집에 모아서 지금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와 신앙은 항상 같이 간다는 겁니다. 내가 말씀에 대해서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입니다. 말씀을 우습게 보면 하나님도 그 사람의 신앙을 우습게 봅니다.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사모하면요 하나님도 그 사람 정말 귀하게 보신다는 얘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누가 말씀을 전하느냐 여기 관심 갖지 마세요. 무엇을 전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그래서 여러분 이 잘못된 그런 것 같으면서도 안 그런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리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말씀에 대한 태도가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다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말씀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눈으로 듣는 거예요. 말씀은 귀로 듣는 거예요. 말씀은 가슴으로 듣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은 영으로 듣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이러한 말씀에 대한 겸손한 태도,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44절에 내려가보면 말씀을 듣다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듣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여러분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훌륭한 신앙의 가장이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 전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귀한 신앙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여러분 우리 고넬료 같은 훌륭한 신앙의 가장이 되자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내 가정을 내가 정말 신앙으로 책임질 줄 아는 가정이 되자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중요한 것이 나오죠. 하와 때문에 범죄하지 않습니까? 여자 때문에 범죄합니다. 범죄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누구를 찾습니까? 아담아. 여러분 거 어떻게 보세요? 하와가 잘못했는데 왜 하나님이 하와를 안 찾으셨을까요? 하와가 범죄한 것을 몰라서 안 찾으셨을까요? 아니에요. 아담은 그 에덴 동산의 머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아담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자기 와이프가 잘못을 했지만 이 자기 아내의 잘못을 하나님이 남편에게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이게 가장입니다. 이게 머리예요. 우리가 오늘 가장이라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안 되지요. 자녀가 잘못하고 아내가 잘못하고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 앞에서 남자가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자 여러분, 아 목사님이 남자만 말하고 넘어가는 줄 알았더니 창세기 2장 18절에 보십시오. 거기 뭐라고 돼 있나?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자는 남자를 위해서 창조된 하나님이 작품입니다. 여자들이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걸 잃어버리니까 자꾸 남자 위에 올라가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말입니다. 여기 있으면 제가 못하죠. 있으면 또 시험 받으니까. 저기 어떤 교회가 그렇더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여러분, 저도 말 포함해서요. 하나님 앞에서 그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걸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와가 비록 범죄하였지만 아담을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뱀하고 여자하고 남자에게 징계할 때 그 징계한 것을 여러분 성경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누구에게 제일 많은 징계를 주셨나? 아담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책임입니다. 이게. 이걸 알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자 여러분들은 남자를 위해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여창조의 목적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남자고 하나님이 남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창조의 목적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오늘 이 가정의 문제들이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창조의 목적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머리로 주신 남편을 존경하지 못하는 여자. 여러분, 그건 참 불행한 여자입니다. 뭐 어떻게 뭐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남편으로 주신, 내 머리로 주신 남편을 존경하지 못하는 여자예요. 참 불행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내를 정말 내 몸같이 사랑하지 못하는 남자. 역시 불행합니다. 여러분 그런 그림 보셨을 거예요. 그 프랑스 사람입니까? 밀레라고 하는 사람의 그림, 만종이라고 하는 그림 있죠. 부부가 해가 뉘엿뉘엿 저가는 황혼에 들녘에서 하루 일을 마치고 같이 고개를 숙여서 기도하는 모습. 이런 그 모습을 한번 머릿속에 연상해 보세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가정들이요. 이런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거기서 우리 세 가지를 발견해야 돼요. 첫째, 가정의 신성함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가정하면 제일 먼저 우리 생각해야 되는 것이 부부입니다. 부모와 자녀는 그 다음이에요. 이 부부가 하루의 일을 같이 마치고 저녁에 일을 끝내면서 같이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
그다음에 거기서 우리는 그 일의 신상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일을 주셨고 내가 지금 일을 할 수 있는 건강을 가지고 있다.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 감사하죠. 하루의 일을 마치고 그 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모습. 그다음에 그 그림에 가만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교회가 하나 나오죠. 그죠? 교회에서 그 종소리가 들려올 때 하루 일과를 정리하는 그 신앙의 아름다움이 거기에 깃들어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인지 몰라요. 그 의미가 참 귀한 그림이죠. 가정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일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앙의 아름다움이 그 그림 속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경건한 가장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 가정을 온전히 책임질 줄 아는 그런 가장이었어요. 그에게는 순종의 신앙이 있었고요. 그에게는 칭찬받는 신앙이 있었고요. 그에게는 겸손한 신앙이 있었고요. 그에게는 말씀을 경청하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우리 믿음교회 모든 가정들이 정말 이와 같은 고넬료 가정, 정말 귀한 인정받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2000년 전에 우리들에게 귀한 교훈을 주는 고넬료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그가 정말 경건한 가장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그 가정의 모든 것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기도로 잘 이끌어갔던 것처럼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가장들이 위해 이 고넬료에게 주셨던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가정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 인도해 갈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자리에 모이는 우리 모든 아내들에게 함께 하셔서 정말 남편을 존경하게 하시고, 나는 남편을 위하여 하나님이 지으신 작품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여 정말 항상 남편을 순종하고 아끼고 존경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우리 믿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복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허락하신 자녀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그 자녀들이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신앙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기도를 배우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섬김과 사랑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믿사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